여보세요?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라 이거? 어디 잔치 음식이냐? 아니 잔치도 아닌데 아니 어디 왕왕 소리 나고 이거 어디 아우 에이 모르겠지 아이고 아름답고 깨끗한 어? 우리 마을에 누가 이렇게 쓰레기를 버려놨어? 아 이런 양심도 없는 사람들 진짜. 아유 이거 일부러 버린 건데 여기다가 아 돌감에다 이걸 꽂아놓. 아 진짜 양심도 없는 사람들 진짜. 은주씨, 개민 오늘부터 우리 1일째 되는 것 봐. 네. 우와, 진짜 나에게도 이런 날이 오는구나. 어떤 기분은 어때, 마씨? 좋죠, 뭐. 경보씨처럼 이렇게 듬직하고 멋있는 사람이랑. 자꾸 들으니까 또 창피하네, 이게. 잠깐만, 은주씨 그러지 말고 해. 여기 서보죠. 네, 나 사진 찍어드릴게. 이야. 이야 이거 무슨 선녀가 내려왔네 선녀가 멀래도 이뻐요 멀래도 야 이거 딱 보나니 은주씨 뒤로 그 목과이 저 아우란지 미우란지 이야 이 광채가 야 기가 막히다 이거 아 아니다 아이고 이거 봅시 이거 야 이거 나 저장해 놔야 되겠다 경보씨 예 경보씨도 찍어드릴게요 아 나도? 네 아 나도 아 알았습니다 아, 좀 분위기를 좀 잡을게. 다시 하나, 둘, 셋. 어? 경보 씨, 아 어떤 이쪽 잘 생겼을까? 아이고 참, 아이 어떤 이쪽 남자 마음을 잘나는 지 이 남자들은 예 막 죽으려만 주민 뭐든지 다 해봅니까? 뭐 별 따볼 가만히 아니 뭐 달 따줄 가만히 뭐 필요 없까? 진짜 뭐지? 야 이 좁은 골목에서 막 그렇게 차를 막 바람 다니면 어떡합니까? 대단님 아이들이라도 놀고 있었으면 어떤 걸 뻔했을 거야? 나야 경보 씨가 지켜준 난 걱정 없지만 다친 데 어디 가? 아 괜찮수다. 어 깜짝이야. 저기 주차한 거 닮은이 강 머리는 회사 될 거 아닐까? 예. 강이 나 머리를 마셔볼 거야. 그렇다. 강이. 없어. 아 마침 내리네. 예. 아니 나 이 동네 청년회장인데 어때 우리 동네 이치록 저 차 바람 끄던 없대가? 아 마을이 너무 예뻐서 사진 좀 찍고 SNS에 업로드 좀 하려고요. 아니 이게 사진 저 찍은 예쁜 사진 찍은 SNS인가 뭔가 그거 올리는 건 좋수다마는 아니 좁잡한 골목길에 그 차를 그럼 바람 거기다가 애기들이라도 나오면 어떤 게 보전? 맞아요. 이 길은 평소에 어르신들도 다니고 아이들도 뛰노는 길인데 그렇게 쌩쌩 달리시면 사고 나죠. 아니 대한민국은 어디든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데 아니에요? 여기 다니려면 허락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 사진 찍는 것도 허락받아야 되고? 아, 혹시 여기 땅 주인님이신가? 아, 나 이 젊은 사람 시집 갔대가 안 갔대가? 시집 제가 가든 안 가든 이렇게 싸가지 없는데 어떻게 시집을 가냐고! 아저씨 잘 갔어요? 그게 아니라 진짜 언제 어이없네 진짜 무슨 사람을 시집을 예. 갔냐 마냐 무슨 싸가지 나왔냐 마냐 저 본 적 있어요? 저보라 어멍 신지도가 응원 중이야! 아 진짜 아유, 안 걸어가요 저한테 좀 살살 다녀주세요 아이고 나 진짜 저 가요 가고 싶어 아이고 뭐야, 진짜 아이고 저 아 저기 뭐가 너무 이쁘다. 아, 아이, 무슨 소리야. 아, 좋네. 이거 무사. 아니 저 사람 놀마당 앞에서 뭐 사진 찍고. 아니 저 이상한 사람 아니라 저 사람. 양양. 아니 이 사람들 놀마당이 들어와 근데 지금 뭐 하는 것과? 아 저희는 관광 내려와가지고. 여기 마당 이뻐가지고 촬영하러 잠깐 왔거든요. 근데 이 마당 들어오면 지금 허락을 받았수가 안 받았수가? 아니 대문이 없어가지고 그냥 들어왔는데 혹시 뭐 문제되는 게 있습니까 혹시? 제주도는 대문이 없대 하는 얘기 못 들었수가? 우린 뭐 그 문을 안 닫아 마시. 아니 경위 때문에 그냥 여기 와그네 막 그냥 어 주인 허락도 안 받아 그냥 그냥 사진 찍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아니 그거는 그 집주인 잘못인 거지 이렇게 활짝 열어놓은 거 보면은 그냥 들어서 찍으라는 건데. 집주인 잘못? 아이고 나 이 사람들 아니 경 무진 무대뿌로 하면 안 돼요 안 돼요 아니 그러면 문 달고 문 잠그시지 그러면은 아이고 나 진짜 이 사람은 진짜 얼빵없게 아니 경험은 당신네 집에 내가 쑥쑥쑥쑥 저 들어보지 않은 들어가면 좋구가 그러면 당장 경찰에 신고할 거라 진입자 들어왔습니다 어머 아니 거기는 서울이니까 문도 달려있고 여기는 문이 열려있는데 이젠 대신 아냐 다시랑 그냥 이런지 오지 마. 갑시다. 가세요. 가십시오. 안녕히 가십시오. 아이 혼자 갑소. 아, 저 진짜 저 괜히 없이 저처럼 막 쑥쑥 들이댕이면 안 되주게. 안 되겠네요 이렇게는 아 쓰레기 버리고 운전 막 하고 집안에 그냥 막 들어오고 아 무슨 경우야 이게 아 우리 착하디 착한 현배우라 보니까 나 유출을 화내는 거 처음 봐 수작에 갠디 영원일이 우리 마을에만 이신 건 아니랍니다 사무장 모임 가면 다들 영원일 겪었댄 막 부해낭이 성게 마심 관광객들 오지 말랜 막 영원 소리도 헛디다게 아 이게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이거 뭔가 조치를 취하긴 취해야 될 거라 그 관광학적 용어로 그 오버 비어리즘 그게 뭐냐면 우리가 관광객 때문에 우리 마을 사람들 이 동네 사는 사람들의 삶의 질이 떨어진단 말이오 다 그럴 바엔 안 받겠다고 경구씨 오버 투어리즘 아 그 오버 투어리즘이나 비어리즘이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관광객들 때문에 우리 그 삶의 질이 좀 떨어진다는 거 그게 중점 아니고 참 그 말을 못 알아들어가지고 맞아 이거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다게 이거 마을 찾아오는 사람을 가불래 넣을 수도 없고 어? 잠깐 이리 와봐 나가 말도 안 되는 소리. 아이고 참. 난 될 것 같은데? 아니 한번 믿어봐봐. 돼요. 되고 안 되는 건 나중에 보라게. 네, 마을 해설사 양성교육을 맡은 강사 강창보 인사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부터 이제 막 내가 거라도 절대 졸지 말고 우리 마을에 왜 이 교육이 필요하냐에 대해서 예, 지금부터 얘기를 하겠는데 경부청년회장 경부청년회장! 예.
아니, 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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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앉아. 지금 무슨 시간이라? 마을 해설사 양성 교육을 하는데 지금 말 걷기도 전에 그냥 잡으면 돼요, 지금 이 사람이. 그래도 창부 형님이 좀 강희 형이 너나 너가 잘 들어야 될 거 아니야. 네, 아유, 저도. 네? 자, 지금부터 네, 마을 해설사 양성 교육의 중요성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외지에서 우리 마을을 찾아오는 사람들을 막을 수는 없는 거란 말이지. 그래서 마을 해설사를 양성해서 일자리도 창출하고 그래서 우리 마을을 홍보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겁니다. 알아듣겠지? 네. 경보 씨. 창보 삼촌. 잘 오신 게 맞지? 그냥 수더분한 동네 삼촌 이름만 생각하신 게 놀라운 게 맞지. 아이고 저런 게 경희도 이 법학 박사에 그 저 문화 관광 해설사 이런 것도 왜 아이고 막 머리 좋은 어른이 오자 브레인 중에 브레인이라 저러니. 자 지금까지는 이론 교육이었고 이론 교육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그 현장 가서 본향당 가서 외지분들이 오면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현장 가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알아들었죠? 네. 자 우리 현장 가도록 합시다. 네. 네. 자 여기 뭐 다 아시는 곳이지만 이 곳은 우리 마을에서도 가장 중요한 곳입니다. 우리 경보는 네. 사람 말 걸을 때는 항상 네. 예, 그 강사를 보는 버릇을 이제 해야 됩니다. 아, 예. 그리고 이 곳이 중요한 게 왜 중요하냐면 이 곳은 우리 마을 수호신이 좌정한 본향당이라 한다. 이 본향당에서는 어떤 일들을 하느냐 하면 매년 2월 열 이튿날 정성을 다해서 당굿을 하는 데다. 아... 그리고 또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이게 향토 유형 문화유산은 30% 지정된 곳이다. 이거. 아 여기가? 그만큼 중요한 곳이기 때문에 제주의 그 공동체 정신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일깨워주는 것도 우리 역할이다. 네. 저 사무장 질문. 네, 질문 있습니다. 어이. 그러면 배정받은 해설사들이 이렇게 그 마을을 방문한 사람들이랑 같이 돌아다니면서 그분들을 또 관리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건가요? 관리도 하고 하는데 그 중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게 그 쓰레기 문제라. 쓰레기 문제는 어떤 해야 되는지 경보가 보라 봐봐. 나 하기는 그간 거기 문화 탐방 오신 분들을 우리 공동 주차 그 마을회관 앞에 딱 같이들 세워. 거기서 혼번이 모여 걸어가다 보면 개무로사 한 열대 명이 걸어가는데 짐만 막 픽픽 버립니까 걔? 그 혹시나 버리더라도 옆에서 이거 이러시면 안 됩니다. 해가지고 딱 그 또 떨어진 다른 쓰레기도 고치 담아가면 정화 활동도 해지고 또 혼자 막 고성관가에 아무데나 막 들어갔다 나왔다 가는 단체 생활하니까 이런 걸 좀 해소시킬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아 좋아요. 아이고 참. 아 경보가 굉장히 이젠 경보가 이 저 청년회장으로서 사람이 대염사. 그러니까 육지에서 온 관광객신디. 뭐 못햄수다 뭐햄수다 욕할 것만 아니고 스스로 그분들을 이제 같이 돌아다니면서 일깨워줘야지. 쓰레기는 버리면 안 됩니다. 주차는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그 속에 같이 더불어 제주에는 아름다운 문화유산이 있습니다 해서 그분들을 일깨워서 다시 오부생이 육지로 보내드리는 게 우리 임무다 이거지. 자 영혜영 근데 오늘 교육은 이걸로 끝나는 걸로 하자. 이거 수고들 했어. 전국 최대의 규모를 자랑하는 녹차밭입니다. 규모가 20만 평가량 되고요. 저기 북쪽으로 보시면 한라산이 보이고 저기 남쪽으로 보시면 바로 바다가 내려다보이는 전국에서 가장 멋진 경치를 자랑하는 그런 곳이라고 가히 자랑할 수 있습니다. 아, 여러분 오늘 제가 서툴지만 제 얘기 잘 경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 끝으로 질문 있으신 분들은 질문해주세요. 질문하세요. 저요. 질문 있습니다. 네. 오늘 되게 이렇게 좋은 곳을 저희한테 해설해 주시고 이 좋은 마을을 알려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그 다름이 아니고 혹시 남자친구 있으신가요?
선생님이 너무 제 이상형이어가지고 아 너무 왜아예아 아, 남자친구 있는데 아 남자친구가 있다고요? 사실은 여기에 제 남자친구가 와 있어요. 에이 여기에요? 에이 거짓말하지 마세요. 바로 여기 이분이 제 남자친구입니다. 경구 씨 인사하세요. 저 그 학생이 말이야 공부를 열심히 해야지 남자친구 있고 없고 그걸 왜 물어봐요? 조금 선생님 좀 보는 눈이 없으신 것 같은데. 어? 아 뭐가 어째서요? 얼마나 듬직한데요. 골키퍼 있다고 골이 안 들어가는 게 아닌데 이분이 남편이 될 사람도 아니고 제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아이고 참 학생이 말이 좀 심한. 자네 이리 나와봐 이리 나와봐. 아 그만들 하세요. 제가 이 자리에서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경보 씨가 지금은 제 남자친구지만 미래에는 제 남편이 될 사람입니다. 반지! 아 됐어 됐어 오빠 포기해. 소주 한잔 마시러 가자. 야, 가자, 가자 나 여자가 소개시켜주자. 내가 소개시켜줄게. 너무 기분 좋아. 아, 형님, 진짜 마을이 달라졌다니까요. 예, 쌩쌩 달리는 차도 없고 사람들이 쓰레기도 안 버리고 이거 보세요. 차가 다 선맞춰서 딱 주차했잖아요. 이야, 쟤 사람이 틀려졌네. 예, 그냥 마을 해설 프로그램 하나만 했을 뿐인데 몇 가지가 달라지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졌어요. 아, 진짜 너무 기분 좋다게. 네네. 아니, 내가 그래도 문화관광 해설 사무엉이 거기서 있던 경험을 조금 마을에 접목시켜신 뒤 그거 하나만 가정도 아 이렇게 사람들이 딱 할 수 있으니까 이거 얼마나 좋냐. 그러니까 관광객도 좋고 또 우리 마을 홍보도 되고. 그러니까 정말 좋잖아요 형님. 아유 정말 잘 몰랐던 것 같아요 형님을. 죄송합니다 형님. 형님을 13579로 봤습니다. 13579가 뭔데? 띄엄띄엄 봤단 얘기죠. 너가 나를 띄엄띄엄 봤다고? 아 근데 요번에 24680을 제대로 봤습니다 형님. 아 나의 진부습을 봤다고? 아 그럼요 형님. 경인자, 아유 난 이, 야 너가 막 나 막 저 영 웃자주고 막 지켜서 해야지 난 이 막 기분이 좋다. 아 저도 기분이 좋아요. 예, 제가 같이 사는 창보 형님이 이렇게 훌륭하신 분인 줄 와 정말 몰랐는데 너무 좋아요. 아니야 우리 아버지 이거 부를게. 안녕히 주무셨어요. 네, 형님. 지금 벌써부터 어디 가세요, 형님? 아, 저 읍사무소 잠깐 갔다 오지는. 아, 지금 우리 마을 그 저 헬스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잖아요. 네네. 그걸로 조금 약한 거 닮아. 네. 마을 만들기 사업으로 해그네 하면 어떤가 해그네. 네. 그 자료들을 한번 쫙 찾아보자 이게. 형님. 잘 되고 계세요? 야 이거 오랜만 가니 하니까 야 이거 쉽지 않네 이거. 손이 굳었죠 굳어서. 오 많이 하셨네 형님. 아니 많이 하긴 했는데 이게 문장이 매끄럽질 못하다게. 아 제가 읍사무소의 기운을 받으시라고 제가 읍내 가갖고 요거 써왔습니다. 힘 나실 거예요 형님. 야 너희 경보보다는 너가 훨씬 난다. 진짜? 넌 진짜 마음이 넓어. 이시까마시? 아이고 아이고 말도 맙자 말도 마라. 집에서 그 뭐라 그 제한선가 주한선가 뭔가 그거 캐러먹 막걸리 먹으래가 캐네도 안 가고 집 뺏기 때를 나오자네. 이 사람은 지금에 내가 알기로는 저 광합성 부족으로 지금 집이 쇼복이 있을 거보다. 아, 마을을 위해서 그렇게 막 열심히 일하기 쉽지 않은데. 걔는 나도 요새 이상해요. 혹시 이제 이거 해놓은 게 공주세 걔는
이장막 캐는 또 나중에 저 도지사 캐는지 않을까 모르구나. 우리 그냥 여기 바람쐬러 가게 하시. 근데 우리 손 잡아 가게. 사람들 밤수게. 아유 그 아유 잡아 가게. 아유 아유 난 이제 막 긴장돼. 오늘 저 읍사무소에서 대면 전화해 죽힌 거라 죽이게. 그것만 딱 대버리시면 아이 나가 마음 푹 점잖아질 건데 막 걱정되는 척. 아유. 아 그래도 형님이 최선을 다하셨잖아요. 어. 좋은 결과 있겠죠 형님. 아유 경해야 죽이. 아 이게 전화 짜지 누가. 아이 댐서 거치지 마라 걔. 네. 거치지 마라. 왔죠. 삼수입니다. 아유 삼촌, 마을 회의 4시에 홀 거우다. 아유 예 알았수다 예. 아유 고래에 또 그 시간에 맞춰 전화를. 아유 이거 참. 아유 또 왔죠. 빨리 어서 오자. 예 리삼수입니다. 예 맞는데요.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아, 진짜요? 아, 저희가 됐어요? 예! 아, 예!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뭐래 마시 뭐래! 마을 만들기 사업 공모에 우리가 최종적으로 통과됐대 마시! 야! 야! 아이고 우리 창고 형님 정말 또 일 하나 크게 내버렸어. 자 우리의 마을 설촌 일에 내가 보기엔 최고의 경사니까 오늘 박수 한번 쳐줄게 맞지 박수. 고마워. 경희도인 저 우리 경보역 우리 사무장이역 우리 저 걔도 현배가 옆에서이 도와주나니 다 이거 니네 공으로 이거 된 거라. 형님 마음 많이 졸이셨는데 정말 축하드려요 형님. 아니 다 너네 때문이고 다 만났지. 또 울어. 아이고 이 형님은 진짜 그만 갑자기 영예 좋은 날 울게 하시고 우리. 도색이 온 말이 못 잡아도 게 저 두루치기 소자자를 축하주 해야 돼. 알았어 이방이. 나이 오늘 저녁이 나가 오늘 박수 오크라. 가자. 아 진짜지? 가자. 그만. 가자. 알았어. 그러면 허공 모자란 건 형하고 나하고 나눠야 된다. 오케이. 가자. 가자. 야. 카페. 야, 맨날 그 외곽지로 댕기당에 오늘은 제주시 한복판. 그래서 잘 되겠다. 오늘. 시에. 이 도남동이 또 상가도 되게 밀집해 있고 오늘 또 막 정신 하나도 없이 그다음지. 이거 어떻게 해? 얘 어디다 대 세워 놓고 장사를 하지? 캠에 우리가 오늘은 배달로 가는 걸로 갱 이걸 쳐. 그 칠빵은 없고 되나? 영 쳐. 예. 오, 무거운 건 나가 들 겁니다. 뭐? 별로 행이네. 사장님. 아우, 정말. 누나. 진짜 나 갑질로 신고할 거야, 우 사장님 진짜. 빨리 와, 시간이 없어. 가자. 아유 좋다. 아유 오늘 좋다 이거 차 안 끄덕 댕기나. 가자. 야 여기가 그 사랑방이 된 온 동네 사람 다 온대는 속에. 가보게. 소감수다. 어유 사장님 안 계신 게? 그러게 어디 가셨나? 네. 화장실 가셨나? 고맙다. 밥 먹고. 아이 아침이... 그래도 눕는 건 좀 아니지. 아침이 좀 일찍 일어나. 어머 벌써 잔다고? 아휴 이제 주인이 없는데 이렇게 자기 집처럼 이렇게 자도 되나? 어? 아 사장님. 아이고 어땠니 옵디가? 아유. 아? 아 이제 지나가자. 친도신디? 아이고. 아 이디 주인이니까? 예. 아이고 잘 산도록 괜히 좋다 해. 아니 여기는 예, 나가 아침 8시부터 저녁 12시까지 에어컨 팡팡 트럭 내봅니다. 행복 가득해라. 아이고 고맙습니다. 아이고 행복 가득 고맙습니다. 예. 행복하지 뭐
어떤 행복할까? 예. 아, 손으로 켜니까 더 행복한 게 시원해가지고. 걔는 어떤 인후 이불집을 하게 된 것과? 우리 언니가 여자는 예, 시집을 가도 남편 돈만 먹은 사랑은 안 된다. 그러니까 미싱을 배우라. 그때 마침 부산에서가 홈패션이라는 거를 막 유행될 때, 제주도는 유행 안 될 때, 마침 거기가 홈패션을 그때 금방 학원을 오픈한 거야. 그냥 현장을 가보자 해서 가나니 한 30명이 미싱이 앉아가지고 다룩다룩다룩다룩 박으니까 그게 내가 자장가 소리를 들었어. 아, 여기서 아이고 이거 나 거다. 그래가지고 아 이거 배워도 그렇게 나쁘진 않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속성으로 이제 3개월 코스인데 한 달 코스로 학원 선생님한테 얘기해서 인수다한한 우리 언니가 이도환이 이걸 차려주켜 영원 거라. 26살에 시작했니 27살에 오픈했으니까 그러니까 할망들이 와 그래 막 사대치면 너 이거 비틀어지게 꾸몄죠? 이거 심시거라 이거 얘 나 돈 안 받아 그 할머니한테 아이고 잘못했을 때 돈 안 받아 그게 안 되겠다 해서 완성품을 다 뜯는 거야 맨날 밤에 다 뜯은 그거를 본다 가지고 박았다가 뜯었다가 박았다가 뜯었다면서 그래서 나 혼자만 계속 여기서 연습을 하는 거라 할망신도 욕 안 듣지 걘 그거 내가 3년을 버텨서 내가 이걸 맞으면 더 이상 하고 예, 3년까지 해방 안 되면은 안 되면 취업을 지니 쪽에 근데 3년 하니까 눈뜬 강아지가 된 거라 눈뜬 아, 강아지 배롱이. 예 배롱. 그러니까 이 사람의 요령이 된 거라 소매는 나가 박사라 왜 박사냐면요 91년도에 하가 상가 그다음 열리 그 모카 재배하는 그 밭을 현장을 가봤어요 걘 그거를 가정왕 시발라근의 태화 경영은 우리가 이불을 만들어 드리는 거라 손님이 원하는 대로 그러면은 이건 한 번 태운 거, 두 번 태운 거, 하가 거, 진드리 거, 예. 다 알아. 다 달라. 응, 다 달라. 나는 소문 자신 있어. 딸이니라. 쇠 1kg고, 목화솜, 제주 거에 1kg고, 어느 게 더 무겁게? 아, 무거운 거는 쇠가 무겁지게. 잘 생각해봐. 쇠 1kg고, 솜 1kg하고 어느 게 더 무겁냐고. 어, 그럼 우리 보편적으로 쇠가 무겁다고. 예예예. 예, 예. 똑같은 1kg인데 똑같이 했더니 어느 게 무거웁니까? 장사에 하다 보니까 육진 사람도 없고 전라도 사람도 없고 서울 사람도 없고 외국 사람도 없고 미국 사람도 오고 중국 사람도 오고 다 오니까 사장님 저도 글로벌러구나 예 글로벌러라는 게 아니고 예 미국에서 자기네 집에 아, 침대 진짜. 매트리스를 가져온 거라 길이가 215라 그럼 그 사이즈는 포는 데가 어쩌게 걔 우리 집이랑 맞추는 제작, 거라 제작. 예 걔 나는 10년이 20년이 지나도 내가 잘못한 거에 대해서 에이스 콜 어? 무조건 손 수공비 하나도 안 받고 쉬는 날 어수가 내가 아파서 병원에 입원하거나 이미 놀래도 안 가고 쉬지도 안 하고 놀래 가는 게 제일 싫어해 나는 뭐다? 아 놀래 가도 걱정이 되는 거라 해 전화 와가지고 막 주문 들어오니까 아이씨. 어떤 게 여기가 그 사랑방으로 일부러 꼭 맞춘 것과 아니 맞춘 거는 아니고 제가 그 장사하면서 사명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사명감 우리 가게 들어오시는 분한테 화내지 말자. 화내지 말자. 아, 또 편안하게 하자. 예. 편안하게. 예. 배고프면 밥 싸드리고, 예. 목마르면 물 드리고, 겨울에는 그냥 아침 8시에 문 여는 순간 전기장판 켜 내불고, 여름에는 에어컨 아침 8시에서 12시까지 그냥 켜 내부는 거라. 누구든지 오게. 병원 갔당도 왕 자당 가고, 사우나 갔당 왕도 자당 가고. 감기약 먹은 와근에 자당 가고 맛있는 거 상황 여기서 도란도란 먹기도 하고 예 내가 장사를 하기 때문에 예 문 여는 동안은 내가 그렇게 하자 야 거기 사랑방이 만들어졌지만 네. 근데 네. 황당했던 적은 없고 맛이 황당한 적은 뭐냐면 손님이 나가 없잖아요 예. 네. 물건 사례를 온 거라 오늘 꼭 삼각해 그 백엔잎을 푼 거라
이디서 자꾸 놀러오니까 응. 요건 5천원, 요건 7천원, 요건 만원 대충은 아는 거야. 응. 그런데 만원짜리를 7천원에 풀고 7천원짜리를 아. 만원에 풀어 그러. 아, 사랑방 놀래왔다? 어, 놀래왔다 어쩔 때 응. 아이고 뭐 주워들은 것 있고 급한 대로 그냥 그건 아닌데 응. 나가 얘기를 좀 무조건 나한테 전화 올 거 아닐까. 응. 야 이거 동쪽이 거 얼마니 서쪽이 거 얼마냐면 그냥 5천원만 받았으면 응. 아이고 이거 5천원이 아닐 건데 5천원만 받고 얘 나중에랑 또 들 일은 없어. 아. 에, 이렇게 골죽에 나가. 부장님 계실까? 아 예예. 예. 아이고 마을회장이 모셨구나. 아이고, 아이고 마을... 어디 갔다 와서. 아 이 사랑방이 맞긴 맞구나. 이러시죠 이래. 이래. 아이고 우리 마을회장님도 이거 혼자 넣게 마시. 하하호호 애들. 아 이걸로 예. 무사 마시. 항상 즐거워서. 예. 예 마을회장님 아. 이미지하고 딱 맞아. 예 예. 나왔습니다. 이제 혼자 해봅시다. 웃음이 나오나 안 나오나. 존경하지. 저희들이 그 촌에하고 네. 여기는 좀 틀린 게 여기는 그 자체적으로 뭔가 이 수입이 되는 게 없습니다. 마을 내에서. 그래서 운영위원들이 그 10만 원씩 10시 일반. 예, 10시 일반 내서 그걸로 다 운영을 하거든요. 지금은 그걸로 해서 우리 마을에 뭐 좀 부르짖기도 하고 뭐 노익자 이런 분들도 찾아가서 가서 뵙기도 하고 그다음에 우리 부녀회 같은 데는 식사 자리도 하고 그다음 잔치도 노인 잔치도 하고 그 단합 책대 할 때는 그 여기에 계신 우리 상가 지역의 그 사장님분들이 거의 협조를 해 줍니다. 작년에 했는데 1,000명 넘었죠. 1,000명 국수 삶았을게 우리 부녀. 와 힘드셨겠다. 단합에 대해서는 아주 잘 되는 동입니다. 지금 그런 게 제일 그 많은 게 이제 요새는 마이카 시대니까 예. 그러면 차를 타고 와서 여기 와서 먹어야 되는데 주차장이 최고 안 돼 있는 데가 노영구단도 이 동네입니다. 그 말에는 예, 이제 생각나는 예. 여기 이제 차 가져올 수가 없어. 예. 차 때문에라도 못 오는 경우도 있을 거라. 인도에 사람들이 유모차 끄성 다니는 분들 할머니들 그런 것이 못 굽고 다니는 거야. 왜냐하면 차가 이렇게 새어 있어 보니까 이렇게 차가 줄비하게 이렇게 세워가지고 운전할 때 중앙선을 침발해서 이렇게 가야 돼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1년에 1명 안 다쳐도 5명은 다쳐요. 작든 크든. 자 그러면 마을 회장님도 그렇고 부녀회장님도 그렇고 지금 이 주차난이 너무 고민이가 닮으니까 네. 도남동은 주차난 캠페인을 하나 찍어드리게 봤습니다. 아, 이거 차를 어디다 세워야 아, 이거 하지. 아, 저 차 세우기가 힘드네, 진짜.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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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아, 됐다. 아저씨. 아저씨. 차를 이렇게 대면 어떡해. 왜요? 차를 이렇게 대시니까 차 지나다니기도 위험하고 사람 다니기도 위험하고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아니, 아줌마가 무슨 상관일 거기. 아, 뭐 이 동네 무슨 동작이라도 지금 누가? 아저씨. 4만 원! 예? 불법 주차 과태료, 승용차 4톤 이하 화물차는 4만 원! 승합차와 5톤 이상 화물차는 5만 원! 그러나 당신의 양심값은 얼마입니까? 말 사세요! 턱 사세요! 사장님, 진정성 있게 안 해요, 지금? 아니 문만 열면 한 대 세 팀이 뭐야 세 팀이? 그걸보다 나신 뒤고라 죽게 그 난 걔도 지금 홍보라도 했는데 실장 아 지금 사장하고 실장이 바뀌어서 어떻게? 맨날 말만 하고 내가 굳은 일 다 하고 그냥 막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고요. 막해 뭐? 혹시 홍보가 아니, 필요하세요? 어머, 에? 홍보가 필요하세요? 홍보 잘합니까? 아 예, 예 잘합니다. 아, 우리가 또 홍보 필요한 거 아랑이네. 하얀 거 보이지 않습니까? 이게 분위기입니다, 분위기. 어떻습니까?
분위기가 맛있습니다. 아, 분위기가 업됩니다. 업됩니다. 업됩. 네. 분위기 업되면 춤이라도 좀. 춤. 지금 저 우리 사장님 회사가 좀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 회사일까? 마케팅이 필요한 마케팅의 니즈가 있는 분들이 이제 그 마케팅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를 저희가 해결해드리고자 파트너사들이 다 강점들이 있어요. 뭐 영상을 찍는 팀들도 있고 홈페이지를 제작한 팀들도 있고 그분들이 시너지를 낼 수 있게끔 저희는 잘 이제 연결시키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제주대학교를 다닌 시절에 창업을 했는데요. 이제 그 당시에 창업 동아리를 하면서 학교 측에서 제안이 들어왔어요. 이제 네, 그래서 그 기회에 그냥 창업을 하게 됐는데 처음에는 이제 팝업 기술을 활용해서 제주의 랜드마크들을 이렇게 튀어나오게끔 한 다음에 팝업 지도를 만들어보자 해서 나름의 이제 창의적인 기념품을 만드는 게 처음 아이템이었습니다. 지속하지 못했던 이유는 저희가 손수 다 만들어야 돼서 굵직한 것들은 이제 잘라서 나오는데 세세한 것들은 저희가 다 붙이고 해야 돼서 네, 이게 사실 이제 원가가 맞으려면 중국 공장에 보내서 이제 몇만 개씩 보내야 이제 가능한데 소량을 만들어야 되다 보니까 그게 이제 공장 단가랑 맞지 않아서 저희가 손수 하다 보니까 저희가 원하는 비용은 한 만 원 정도 받아야 되는데 사실 이제 주변에 시장 조사를 해보면 2,000원, 뭐 1,000원, 뭐 무료 이렇게 생각하시니까 쫄딱 망했죠. 예. 두 번째는 이제 뭐 되게 이제 생뚱맞은 아이템인데요. 이제 수동식 인공호흡기라고 해서 전자 장비를 한번 만들어보자 해서 이제 지원사업도 한 4천만 원 정도 받았어요. 예. 그래서 이제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사실 시장까지 가는 데는 좀 어렵더라고요. 저희가 아무래도 환자의 생명을 이렇게 총각을 다투는 그때 쓰이는 건데 아무래도 비전공자가 그런 걸 만들어낸다는 게 조금 이제 저희한테는 너무 부담이 돼서 그건 과감하게 또 이제 하지 않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아... 그거를 조금 넘어서서 현재의 네. 이제 사업의 아이템과 이 영역으로 들어서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실패 요인이 첫 번째가 이제 내가 생각하지 않은 아이템이었어요. 아, 처음 그러다 보니까 조금의 위기만 봉착해도 아 이거 내가 이걸 왜 했지? 그 사람 말을 왜 들었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생각하는 거였으면 아 이거를 무조건 이겨내야지 생각했을 건데 그래서 이번만큼은 우리 주체적으로 한번 해보자. 우리가 하고 싶은 거,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거, 그리고 시장이 원하는 거 이게 무엇인가 고민하다 보니까 관광객 수는 늘어나고 있고 저희는 관광학도고 여행객들 대상으로 다양한 여행 곳곳에 대한 정보를 한번 제공해보자.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페이스북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조금 성장하고 있을 시기였어요. 그래서 여기에 한번 올려서 아카이빙하고 이제 한번 보여줘보자 했던 게 이제 사람들이 계속 구독자가 팔로워가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시작하게 되었어요. 저. 소상공인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돈을 내고 홍보한다는 게 되게 SNS로 채널로 한다는 게 되게 낯설었기 때문에 돈을 내진 않았고 자기네 제품이라든지 자기네 음식이라고 하면 메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저희한테 줬어요. 물물교환이었죠. 한마디로. 아 그러니까 네, 네. 우리말로 하면 행사를 가서 행사 MC를 봤는데 그거 네, 물건으로 네, 상품으로 네. 가져왔다. 그래서 너무 많으니까 저희가 이거를 이벤트로 했어요. 뭐 댓글을 달거나 뭐 사연을 보내주면 여러분들에게 드리겠다. 근데 그런 게 되게 좀 주요했고요. 저 이제 이렇게 하면 이제 실질적으로 사람들 방문자 수가 이제 생길 수 있다라는 걸 조금 케이스를 보여준 다음에 이제 실제 이제 계약을 체결해서 비용을 받게 되었죠. 네. 사실 뭐 청년 일자리 얘기는 뭐 너무 많이 이제 화두가 되고 있는 문제여가지고 근데 어쨌든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창업이 많이 이제 지원도 많고 사람들이 많이 추천도 하는데 준비한 청년들이 많이 있잖아요. 진짜 실질적인 조언 같은 거를 좀 해주실 수 있다면 창업을 하는 친구들이 조금 안타깝게도 많은 친구들이 지원 사업이라든지 정부의 돈이 있다고 많이 생각해요. 사실 돈은 고객이나 은행에 있거든요. 예, 진짜로. 예. 근데 이제 지원 받았을 때 뭐 성취감이나 이런 건 되게 좋죠. 근데 이제 사실 이게 시장에서 먹힐까? 이게 시장에서 성공할 수 있을까? 이거 테스트 과정이 되게 중요한데
요즘에는 조금 거기에 매몰 많이 돼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지원 사업도 많고 하다 보니까. 그리고 감에 너무 의존해서 이렇게 본 다음에 아 이거는 대충 되겠다. 이런 것들은 되게 위험한 발상이더라고요. 요즘에는 데이터 싸움이다 보니까 내가 하고 싶은 아이템이 어떤 시장에 진입해야 되는지 그리고 혹시나 진입 시장이 너무 과열되어 있으면 그 옆에 시장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많이 보는 게 창업 전에 좋지 않나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내가 확 온다 진짜. 머리를 너무 믿다 보면 내 감이 정확하다라는 순간이 있어. 또 그래서 가서 물어보고 이래야 되는데 내 감을 믿고 이걸 추진했을 땐 정말 거의 한 80% 이상이 잘못되는 경우가 있더라. 또 감. 감에 의존해선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을 믿어야 된다. 예. 네, 되게 좀 어불성설일 수도 있는데 나중에 되면 이제 너무 여러 사람들의 얘기를 듣다 보면 제 판단이 서지 않아요. 그러면 그때는 제 판단이 가야 되는데 그때는 제 감이 감이가 돼야 돼요. 예. 네. 감을 딱 가지면 그에 대한 정확한 정보나 데이터를 다 보고 난 다음에 그 감에 의한 판단력은 그쵸, 예. 내 판단력을 꼭 가져야 되지.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던질 텐데 그 우리 저 대표님의 최대 고민은 뭐라는 생각입니까? 지금 또 이제 월급날이 다가오고 있어요. 아. 네, 월급날이 또 이제 매달 이제 월급날을 향해 다가가고 있는데 열심히 일한 저희 직원분들에게 그 노동에 대한 보상을 적절히 해드려야 되는데 그걸 못 해드릴까 봐 걱정이에요. 됐다. 자. 당첨 됐습니다. 야. 야! 우와! 정말 힘들 때. 진짜 막판에 정말 내가 못 줄 수도 있다 싶을 때 그때 꺼내십니다. 알겠습니다. 아이고. 애들도 아, 안녕. 놀고 있네. 안녕하세요. 아이고. 수고하셨다. 예, 어쩌나 어디 손집으로 올 때가 날씨도 시원하고 그러니 딱히 갈 데도 없고 코로나 때문에 예, 그럭저럭 했니 힘들게 살아봅시다. 아이고 개난이 지렁 마스크 형 다 행왔구나 이게. 아이고 그냥 걔도 좋은 건 원래 마스크도 안 하고 그냥. 막 바쁘지 않으면 이대왕 호금 저 말 호금 풀어볼까 마시. 아이고 그런 말 오신디야 여기서 뭐. 산도록하게 뭐 하나 마시기로. 아이고 경험 중. 짠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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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
개민 야네 보기 전에는 일을 했을 거 아니고 예. 무슨 일을 했나 보지? 미용실을 좀 했었다게 옛날에 미장원이엔 합니다. 그러니까 한 20년 전에 그냥 20년 동안이나 했지? 예. 도남 오거리에서 같은 장소에서 그냥 한번 했었다게 아기들 키우고 돈이 있어서 살 거 달만에 생업으로 했었다 생업으로 또 독거노인 돌봄이라는 일을 한 거의 10년 무채환 한 9년 정도 했었다게 근데 애기 손지 보는 게 더 중요하니 그 일도 막 보람 느껴신디 경혜도 양 아들이 기쁜 게 좋을 것 같았니 아들을 먼저 생각했니 그 일을 저 그만두고 예 손지를 봐줍디다게 아들이 기쁘면 아들네 가족이 다 기쁠 거 닮아 개빈 저 손지 봐주면 한 달에 얼마 받아옵니까? 한 달에 막 보내지 말래도 왜 금, 아 진짜로? 예 금일봉을 막 통장에 놓습니다게 아, 미안하게 시리 아 조마씨? 예. 요즘 아이들 키울 때 또 해주는 건 좀 다르지 않아요? 아, 계단님. 음식하는 것도 막 어쨌든 애로 좀 막 있어 맛이. 우리 옛날에는 집이 있는 대로 행옥 먹고 물레나기네 된장나기네 냉국도 행 먹어 마신데 이제는 그 지력도 못 주고 음식을 주는 것만 줘졌네. 예, 골고루를 못 줘. 그런 때 막 애로 좀 있었어. 어린 때 많이 잘 아파. 아니 뭐 음식을 뭐 같은 것만 줬다고 하세요? 음식은 만약에 내가 오늘 아침에 계란말이를 했다 하면 계란말이를 좀 여러 번 줘줘서 마시 아. 경화나 몸이 약해지신가 아니면 아이고 그런 생각도 들어 마시 아이고 할망이 받았다니 큰일 나구나 형님 내 자식
키울 때보다 얘 진짜 똥꽃이 오쏙오쏙 날 때가 여러 번이 오다게 정말 막 문득문득 이제 어떤 때는 진짜 아니 봐줘야 된다는 생각도 막 들어. 요즘에는 사실 영어를 많이 가르치잖아요. 그럼 할머니한테 막 물어보고 그러면 곤란하지 않으세요? 네, 영어는 예, 아예 영어 동화책이 된 한걸 예, 이제 내가 그냥 영 읽어주면 발음이 막 틀려보나 아예 난 못한다 못한다 우리니 유치원 안 댕기고 그땐 영어 못 배웠지 막 그냥 큰아이 앞에 솔직하게 곱고곱 하면 큰 놈은 이해를 하는데 조금 놈 것도 몰라 몰라 하면 예, 우리가 잘 못해줬구나 그런 세대 차이를 많이 느껴마시 예.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아이들 학교도 못 가고 유치원도 못 가고 한때 양 뭐 동영상 강의 햄때 해도 양 손톱은 막 굵고 손은 묵직해보나 양 그걸 누르래 해도 못 누르나냐 손제 앞이 할머니 유치원 안 나와 수강하멍에 그렇게 막 쫑긋먹어 막 해봤어다 이게. 이거 어디 해놨는데다 네. 컴퓨터를 키는 것도 모르고 네. 아이고 아들 며느리는 막 골아주던 가도 양 그냥 돌아서면 이제 불고 예 네, 경인 지나오던 분은 어느덧 이제 5월달 되는 학교 올해는 허나 얼마나 반가운지 막 짓궂었으다니 진격살단 풀려난 것 마냥에 아니 근데 그런 거 말고 그거는 아주 특이한 경우나 그렇지만은 그냥 평상시에 막 이 야인의 보면 제일 어려운 게 뭐가 제일 힘든 게 제일 어려운 게 어몽아방이 늦교왕이양 모임도 못 가고 주말에도 근무감수다 비번이우다 하면 나가불민 5분 대기라 마시면 이 손지 보는 거 속상합니다 이게 막 많지도 않은 모임인데 아 그때 남자 삼촌 씨인데 몇 개던 가고 남자 삼촌이 형 고치 가는 날도 있고 또 남자 삼촌은 남자 삼촌대로 이제 갈 때가 이때는 어떤 겁니까 걔는 할망 하르방 싸워져 마시면 도타죠 너무너무 매일매일같이 좀 힘드시긴 하잖아요 근데 삼촌이 아이들 볼 때 눈에서 사랑이 뚝뚝 떨어져요. 왜냐하면 제가 기술 뵙고 예, 미용실 일찍 기술 뵙고 아기들을 내 손으로 키우질 못했수다게 나는 이렇게 아기들을 크는 과정을 잘 못 봤네. 그냥 부모로서 그냥 돈 벌어주고 해주면 그런 부모였지. 어린 때 그렇게 못하나니 지금 이에 너무너무 감사하고 행복해 마신 야네들이시나 그 크는 과정도 있고 그 아파기네 헐긋헐긋하면 병원에 돌아갈 때도 예 아이고 나 우리 아기들도 영해져신가 하면 경 생각하면 하나니 막 자네들 때문에 고마워 마심. 아 할머니한테 대현이 제일 해주고 싶은 말 뭐 있어? 해주고 싶은 말? 할머니한테 제일 해주. 할머니 사랑해요. 아~ 사랑해요. 건강하세요. 영 이런 말 들을 때 감정이 어떤 겁니까? 이런 말 들을 때는 예 진짜 예 다 얻은 기분이 듭니다. 예. 진짜 우리 손지가 이렇게 진심으로 감사할 줄 아는구나 할 때 예, 너무 행복해 마심. 세상을 다 가진 느낌. 예. 이제는 이 손지들 보다니 야네들이랑 막 놀고 싶어. 그 학교 방과후나 네. 유치원이나 그런 데 가서 예, 애기들이랑 이야기 해주는 할머니 그런 할머니 되고 싶습니다. 근데 노래는 언제 불러? 노래 부를 거야? 그래, 뭐, 노래 부르자. 댄스 브라더스가 부릅니다. 짝짝 쿵짜 부탁해요. 또 보고 싶은 사람 맛있는 걸 먹을 때면 동안에 그런 사람 짝짝짝짝 우리 두 사람 죽인 짝짝 맞잖아 이런 사람 평생에 한 번 만날 수가 있어 짝짝짝짝 눈만 봐도 꿈
dreams underneath the stars. Letters in my heart saying maybe it's true that baby you will turn a baby blue, falling just like ooh. Take it. 이 프로그램에 도움을 주신 분께는 픽스 커피에서 커피 상품권을 드립니다.